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3절에서 18절, 28절에서 3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이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부활은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 세상과 새 세상이 지금 공존하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이 이미 임하였고 그러나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물론 슬픔과 아픔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이해도 기쁨보다는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엠마오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 그날에 라고 시작을 하죠. 그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바로 첫 번째 그 주일을 말합니다. 그날에 두 사람이 엠마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곳이 그들의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고 알려져 있고 다른 사람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무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들이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야기들, 즉 십자가 처형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을 그때에 누군가가 그들에게 접근을 하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분이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 이유를 16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 와 있는데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물음에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야기를 하는데 표정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17절에 보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부활주일에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두 제자,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라는 이 단어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슬프다, 침울하다, 혹은
불안해하다라는 이 세 가지 의미가 함께 다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의미죠. 슬프고 불안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소식을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엠마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이 죽으심에 너무나 실망해서 낙심한 가운데 지금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또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그 공개 처형을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듣긴 들었어요. 웬 여인들이, 몇몇 여인들이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라는 거예요. 또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여자들로부터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왜 믿지 못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여성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런 그들의 편견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긴 믿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들도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지 이 중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은 도무지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집마다 개를 키운다는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 어느 집이든 두 마리 개가 다 있다고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다 있으시죠? 저희 집에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편견과 선입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그냥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회복시키는 꿈을 꾸었지만 그것이 무너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가 길 가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이 질문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서로 부부가 함께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지난 한 주간 서로 나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셨습니까? 기쁨과 희망의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슬픔과 절망의 이야기였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목사로서 참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새벽에 어떤 분이 저에게 툭툭 치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일이시냐고 했더니 지난 새벽에 제 사랑한 자녀가 딸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뇌수술을 하는데 깨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뇌압이 너무 높은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 자녀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불명. 여러분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사건 아닙니까? 어떤 분은요 몇 주 전에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젊은 분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세 자녀의 어머니예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계셨는데 눈빛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미 눈빛만 봐도요 뭔가 말을 하지 않아도 벌써 그 마음이 느껴져요. 어떤 상황인지. 목사님 저는 누군데요? 암이 재발했대요. 그리고 그것이 번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말에 그리고 눈빛에 이미 눈에 눈물이 가득해.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이 그냥 그 자체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말할 수도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또 일어나서는 안 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의 연속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들로 채워져 있어요. 특히 암이나 또한 재발한 암 같은 경우는 정말 불청객이죠.
우리는 머리로는 인생에 고난이 있어, 그래 뭐 사람인데 어떻게 피해가겠어 라고는 하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 삶에 딱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여러분 잘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인생의 고난을 맞이할 때에,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목사이고 신앙인이지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하나님의 임재와 고난의 실제를 이걸 동시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엠마의 제자들도 이 고난 앞에서 참 절망스러운 소식 앞에서 무너진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인 예수님이 죽으실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해 고난의 필요성,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1세기 유대교에서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개념은 굉장히 생소한 겁니다. 이런 메시아는 고난받을 수가 없어요. 메시아는 거룩한 정복자입니다. 원수와 대적을 짓밟고 이기게 하는 승리자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충격을 받는데요, 그들의 충격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그 예수님의 부재,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느껴지는 그 슬픔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그들의 절망의 근본적인 이유였는데 이것이 제자들만의 상황일까요?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하셨어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이 예배를 드리실 텐데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전히 기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절망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 엠마오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이들의 삶이 암이 웬 말입니까? 뇌출혈이 웬 말입니까? 사랑한 자녀의 아픔이 웬 말입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들 중 일부 아닙니까?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 주님 저의 이야기 모르십니까? 저의 삶에 벌어진 이야기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여러분 신랏 같은 가능성과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뭐냐면 웬 여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셨다, 믿어지진 않아요. 근데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그러나가 있어요. 이렇게 절망 중에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믿어지진 않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지진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지 않지만 그게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우리 자녀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저의 병은 고쳐질 수 있을까요? 믿어지진 않지만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들의 마음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일깨우세요. 왜 그렇게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느냐? 더디 믿느냐? 믿음을 얘기하세요. 마음에 더디 믿느냐?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삶의 상황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난을 얘기를 하십니다.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 영광 이전에, 우리는 영광만 바라보지만 그 영광 이전에 고난이 반드시 있는 것을 왜 너희는 모르느냐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에게도 고난이 있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부재가 이들은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은 실제했고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 이들은 당황해하면서 절망 가운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고 그 과정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고난은 종착역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가야만 한
과정이고 정거장일 뿐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이미 예언되어 있고 고난받는 그리스도 그리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이 모든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세요. 27절에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직접 설명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바이블 스터디가 그 길 가운데서 벌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 전체는 신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풀어주시는데요. 자, 아마 이걸 얘기하셨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또한 그 12장에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너희 장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 어린 양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모리아 산에서 바쳐졌던 그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지성소에 우리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민수기에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때에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려라. 인자도 그 뱀 노뱀과 같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보는 자마다 살아날 것이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채찍을 맞는 종, 잠잠한 양같이 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결국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그 종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시편 22편에 다윗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죠. 다윗의 얘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얘기입니까? 우리 죄를 다 지시고 저주받아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성자 아들의 그 외침, 십자가에서 외침 이미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성경 전체가 고난받는 그리스도와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실 그 그리스도가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쫙 풀어주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고난받는 거였구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구나.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더 멀리 가시려는 것을 날이 저물었으니까 저희 집에 머물고 가십시오. 강권해서 그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어가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예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셔서 식사를 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30절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눈이 열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눈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열어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니 그녀가 말씀을 듣고 믿더라. 열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제자들의 눈이 활짝 열리니까 주님이신 거야. 주님이 그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계신 거야. 부활하신 거야. 그거를 알아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시기 전에 엠마오는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가는 길이 아니지만 일부러 들리셨어요. 절망 중에 있는 낙심 중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으키기 위해 그들이 가려진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돌아서 엠마오까지 오신 것이죠. 따라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가려진 눈을 열어주시면서 너희의 삶에 내가 없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상황은 바뀐 건 없는데 바뀐 것은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나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들이 그날 밤에 그 저녁에 위험한 거리를 뚫고 지나가서 예루살렘까지 달려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담대한 증인들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낙심하고 있냐? 절망하고 있느냐? 실망했느냐? 두렵느냐? 내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너희의 삶이 이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기를 원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묘사된 최초의 식사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가 최초의 식사로 묘사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먹었을 때 창세기 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짐에 그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밝아진 것은 실은 죄의 눈이 뜬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걸 먹음으로써, 하나님 반역함으로써 죄의 눈이 확 뜨이면서, 그 이후로는요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사실은 가려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인류의 타락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것이 최초의 식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엠마의자들과 함께 다시 식사를 하시죠. 너희가 그때 그 식사를 했을 때 너희가 나의 부재, 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지. 근데 나와 이제 식사함으로써 너희의 눈이 밝아질 거야. 너희 이제 나를 바라보는 눈이 영원히 열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사망이 사망했고 죽음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식사예요. 은혜의 식사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은 이제 달려갑니다. 층이 되어 예루살렘까지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넷 어스킨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기쁨은 고통이 없어야, 고통이 부재해야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가 임재가 있다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여러분 기쁨이 있고 또한 우리의 눈이 열려 있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오고 가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프레드릭 뷰크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 그것이 좋은 소식이기 전에 나쁜 소식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은 나쁜 소식이 먼저 오고, 그런데 기쁜 소식이야. 이것을 역전시키는 거야.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나쁜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쁜 소식이었어. 그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죠. 나쁜 소식인데 실은 그것이 기쁜 소식인 것. 고통과 절망은 있는데 실은 그것이 변화하여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 요청했던 그 아버지, 새벽에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했잖아요, 자녀가. 제가 좀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 같았으면 너무 두려웠을 것 같은데 기도 부탁을 하시는 그 눈빛이요,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 자녀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쓰러진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 인정합니다. 고통이 실제하거든요. 근데 그분의 눈빛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주님이 여전히 임재하십니다. 이걸 두 가지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제가 병원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차피 목사님 오실 수 없어요. 오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더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 이분의 믿음이 정말 너무 귀하시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어제 그 딸이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말도 하고, 비록 약간 아직은 어눌하긴 하지만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깨어나고 말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그분이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정말 은혜로 역사하신 것이죠. 지난 성금요일 예배 때 예배를 드리던 아내가 저에게 예배 끝나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 한 가족이 예배를 드리더래요. 아마 아빠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엄마와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저학년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마 자폐였던 것 같아요. 오빠인데 그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가 예배 중간에 계속 소리를 내고 또 앞에 사람 앉아있는데 그 의자를 자꾸 긁고 막 하니까 그 여자애가 오빠 아니야 괜찮아 그러지 마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꼬마 여자아이가 예배를 드린 오빠를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고개를 다 끄덕이면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아내가 이제 계속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잘 듣다가 아마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온 것 같아요. 품꾼. 엄마 품꾼이 뭐야? 아 품꾼은 일꾼이라는 뜻이.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 그렇게 잘 듣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희 아내가 그냥 꽉 안아주고 싶더래요.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 딸도 그렇고 오빠가 그런 아픔 가운데 있어도 고통의 현재하지만 실제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 그것이 너무 귀하니까 설교는 남편의 설교는 들어오지 않고 그게 더 은혜로 그게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 여자아이 비록 어리긴 하지만 아픈 오빠를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소녀의 눈을 들어서 계속 주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 얼마나 귀한지. 이미 부활의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있는 소녀였어요. 그 소녀의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아마 그 어머니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 긴 시간을 예배 다 하고 설교 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까지 다 하고 그리고 가더래요. 꼭 마음 같아서는 안아주고 싶었어요. 힘내라고 주님이 함께 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제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너무 귀하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아픔과 상실의 이야기 있지만 하나님의 참된 이야기 안에서 그거를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참된 이야기는 뭐예요? 고난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부활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를 해석해내고자 하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했어요. 주님, 그 가정과 늘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를 향한 눈이 환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또한 아픔과 낙심이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두워지고 가려졌던 눈을 여러분 열어주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눈이 열려서 부활의 주를 활짝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부활의 증인을 이 시간 초청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장예지 집사님, 우리 나오실 때에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평범한 가정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모태신앙이 다 그렇듯 습관처럼 매주 교회는 갔었습니다. 청년 시절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 남편을 만나고 주님이 주신 선물인 첫째 아이를 만나 키우면서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가 발달의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를 출산하면서 갑자기 불안이 심해진 첫째가 불안 증세와 예민한 감각으로 인해 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저 또한 항상 잠이 부족했고 저희는 매일 지치고 예민해져만 갔습니다. 혼자라도 예배당으로 달려가 충만한 예배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분리불안이 심했던 아이를 떼놓고 예배를 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아이 육아와 겹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저희 부부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며 저희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동안 시부모님과 함께 다니던 교회를 떠나 선한목자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를 오게 되며 너무나 감사하게 첫째 아이를 사랑부 유치부에 보낼 수 있었고 그곳에서 따뜻하고 사랑 많으신 선생님들을 통해 서준이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이 둘째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로 받은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저는 점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주님의 은혜로 10주의 양육 과정을 마쳐갈 때쯤 저희에겐 또 하나의 생각지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목의 통증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하게 됐는데 의사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갑상선 우측에 결절 모양이 안 좋다고 정밀검사 후 갑상선 유두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암이라는 말에 순간 밀어닥친 두려움과 함께 첫째 아이가 중첩되면서 돌아오는 길에 한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제 예배를 통해 겨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는데 왜 또 이런 질병을 저에게 주시는지요. 마음의 두려움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다. 서준이도 아픈데 너까지 암에 걸리다니 왜 계속 고난이 계속되나 라고 원망했습니다. 몇 주 전 속회 모임에서 부활절을 기다리며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나누던 날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막연하고 그렇게 크게 와닿지도 않았던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 묵상하며 한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런 한량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서준이를 보내주신 것은 고생만 시키고 힘들게 하시려고가 아닐 거야. 분명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을 거야 라고 담대하게 믿어줬고 저에게 암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가정을 주님이 쓰시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야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서준이의 발달이 여전히 느리고 힘든 순간은 여전히 많습니다. 엄마와 쫑알쫑알 이야기를 나누고 아빠와 신나게 공놀이하는 다른 아이들을 볼 때 너무나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아이를 통해 저희 부부를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어서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해준 서준이는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며 천사입니다. 아이를 통해 감사를 배우고 암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성장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막막하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기쁘고 감사한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동행하시며 저희 가정을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서준이의 어려움도 저의 아픔도 모두 선하게 쓰임받게 하실 주님의 뜻을 믿으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찬양을 부르며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실 가정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장애와 질병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 곳곳에 나누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마음 깊이 사랑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장애의 다른 뜻은 큰 사랑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성찬을 받을 때에 그들이 눈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부활의 주를 바라보는 그 눈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바뀌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고통이 부재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놀라운 일을 이미 시작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준비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